안녕하시죠? 예, 이어서 또 아버님 그려드립니다. 예. 고울배기에서 약간 좀 치우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전체가 백머리신데 안 켜내는 아직도 검은 머리가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이름 있는 책에서 보면은 백발의 노인은 뭐라 그러죠? 멋있는 말이 있었는데도 까먹었네. 백발의 지식? 아유, 까먹었네요. 아무튼 좋은 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자꾸 까먹습니다. 백발의 지혜, 예, 그렇게 말하네요.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겠죠. 그 살아온 경륜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노인들의 그 경륜을 우리는 그 경험을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할 줄 좀 몰라가지고 약간 버벅대네요. 저도 이제 약간 흰머리가 많이 생겼는데 주변 머리부터 흰머리가 생기더라고요. 가운데 여기 소갈머리였네. 소갈머리 쪽에서는 아직 그 괜찮은데 그 왜 꼭 주변 머리서부터 쉬어들어가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 나는 머리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귀찮게 자꾸 나요. 요즘은 전 수염 나는 것도 좀 귀찮습니다. 멋있게 남처럼 수염이 난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아이 수염이 저 그냥 잘 조금 나오는데 그걸 또 일일이 깎아도 하루만 안 깎아도 튀어나요. 아, 멋있습니다. 자, 이 정도 나이 되시면 이제 지혜와 지식이 많으시겠죠. 예, 그런 거죠. 우리는 마음은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 자, 사인 들어갑니다.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그 스케치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제목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사인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리고 예. 그리고 이 지금 이 짧은 영상도 이 그림은 물론 본인 것이고요. 이 영상도 본인이 직접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담아놓으시면 작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 마지막 한 분 또 그려드려야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